요즘 흥미로운 사건이 생겼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칼럼도 제가 읽었고요. 그래서 흥미롭다고 여러 가지 이미 대충 파악했던 건데 그게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건 우리 그 단톡방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좀 서늘한 반응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뒷풀이 하자 하는데 오지도 않고요. 뭐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쓸 일이 없어요. 많은 교수들이 이런 걸 전부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27년간 이화여대 공직하면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챙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증언을 들어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타 전공, 우리는 탁과라고 하잖아요. 그 말, 언어 자체가 그 차별인 거 아세요? 탁과, 타 전공, 타 대학, 지방, 시골뜨기, 막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타 전공들을 더 챙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역차별을 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제 경험이고 제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아버님이 성실하게 살았더라고요. 그거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형제들 이남 이녀인데 형제들이 전부 성실해요. 전부 성실. 그래서 그게 물려받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제가 열심히 해요. 하나 더 해주려고 하고. 이게 제가 뭐 어디가 쓴 것 같은데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함부로 안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체할까봐 여러분들이 막 질려버릴까봐 그래서 조심조심 올리는 것도 제가 상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난 저한테 자극을 주면 제가 움직이죠.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한두 분만 조금 그런 다른 걸 의식하지 않고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궁금해서 막 질문을 하면 저하고 주고받잖아요. 그게 진짜 수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늘어나거든요. 컨텐츠가. 그럼 풍성해져요. 다른 사람들은 덤으로 예, 혜택을 받죠. 그래서 그런 수업 분위기가 저는 독일에서 10년 동안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인터넷이 없었지만 보면 그 수업에서 보면 꼭 이게 토론을 이끌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지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반응이 없으면 좀 저는 이게 풀이 죽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선생을 가르칠 수 없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다. 근데 가르친다는 게 좀 역설이죠. 근데 자극을 준다는 말이죠. 예.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만이 반응을 할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지한 스승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랑스에르가 쓴 거. 예. 무지한 스승. 예, 저는 다행히 제가 그 이화여대 봉직하면서 제 최고의 제자가 한 명뿐이에요. 유일한 제자예요. 예. 근데 그 제자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저도 엄청난 영향을 줬죠. 이게 이제 상호적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런 제자는 평생 한 명 가질까 말까요. 그리고 가진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죠. 예. 그런 예들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 학자들, 서구의 학자들. 예. 그래서 예,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학 4년 끝나잖아요. 그럼 대학원 지나고 그다음 박사과정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먹어요. 맞짱 떠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학위하고 대학에 취직하면 동료가 됩니다. 동료가 됐다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우리나라 이상한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여성들도 제가 이화여대에서 한 여성 교수가 학술대회 때 자기 후배인데, 아, 제자인데 그 제자도 국문과 교수야. 근데 아무개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런 기초적인 매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강 작가가 이게 수상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여성 코드인 것 같아요. 어쩌면 서양에서도
거기도 우리보다는 심하지 않다 할지라도 가부장 문화인 건 똑같거든요. 가부장. 이 가부장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제가 아시아 다른 대륙의 여성 작가에게 상을 주면서 자기들의 그 잘못된 것을 뭐랄까 보상 내지는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생충장 영화가 수상한 것도 그런 예, 서구 미국 영화만 왜 주냐 막그한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가 진보하는 측면을 거기서 볼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코드를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래서 막 책을 사가지고 보는데 책을 읽고 예, 저는 안 읽었어요 아직. 하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은 했는데 채식주의 증가 읽고 간접적으로는 일부 읽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못 읽겠다. 불쾌하다. 남편한테 난 추천하고 싶지 않다. 버렸다. 근데 자기 배우자한테 주려고 다시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예. 이 폭력의 역사는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폭력의 역사입니다. 자, 이 폭력의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리얼리즘의 강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폭력의 역사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겪었고요. 유럽에서는 폴란드 같은 나라 가 이제 그 속한다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는데요. 예. 소련에 뜯겨먹고 독일에 뜯겨먹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폭력의 역사가 강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문화에서는 리얼리즘 문학이 예, 번성하고 모더니즘적 실험 같은 건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왜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더니즘적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여유 있는 부르주아지 문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술 전체가 부르주아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술이란 말, 요새는 그래서 저는 문학이나 예술이란 말 자체를 올리는 게 부끄러워요. 예, 문학이란 말을 안 쓰는, 문학이 또 세상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나는 문학이다, 작가다. 그런 말을 쉽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 차원이 아니라 문학은 이미 비문학과 경계가 다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문학은.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은 없다라는 제목의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왜냐하면 인문학은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문학이 다 지금 스며 있어요. 벤야민 글도 인문학인데 사회과학, 예술하는 사람,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 영감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연구를 계속하고 그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통섭적 글쓰기라고 했죠. 그래서 문학은 없다, 인문학은 없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첫째. 그러니까 문학 예술이란 것이 너무 그 실용 학문에 이게 밀려가지고 그 길을 못 펴요. 언제 다시 돌아온다? 그런 건 나는 별로 기대 안 해요. 예. 인문학이 오히려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돼. 예. 그러니까 인문학이 지금 죽었다, 사멸한다 이런 그 한탄은요, 인문학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제때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뭐 시대 탓할 수가 있나요? 그죠? 예. 그리고 언제나 인문학은 이런 뭐랄까 유정호 선생님이 말했듯이 존재론적 고민 속에서 살아왔어요.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 실용적인 것, 기술, 과학 이런 데 밀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걸 향유한다, 이걸 즐긴다는 것은 이 여유 있는 사람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철학이 탄생했을 때도 다 그런 노예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죠. 평등하면 그게 이상해요. 그게 유토피아고.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인문학은 그래서 다그 귀족이나 그게 예? 고귀한 사람들만 그 즐기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위선이고, 어쩌고 이렇게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인문학을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데 인문학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서히 길었는데요. 자, 지금 그걸 띄워 놓으셨어요. 사실은 오늘은 보들레르 시를 다루기로 했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했는데요. 사실 시만 읽기는 그렇고, 그래서 시와 더불어서 이 보들레르 에세이, 벤야민의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그거를 앞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띄워놨기 때문에 이것부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보시지 않았어도 지금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그 지금 맛보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모더니티에 대한 담론에서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에세이, 글이 있다면 이 글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해요. 근데 제가 그걸 통계조사한 적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없지만 대충 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경험이론, 지각이론, 그 다음에 정치경제학, 과학이론 다 이게 융합되어 있어요. 베냐민적인 글쓰기가 통섭적 글쓰기라 했잖아요. 융복합적 글쓰기. 그걸 이미 베냐민이 100년 전에 성취를 했어요. 성취했다고 미리 그거를 구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베냐민이 이게 모든 학문 경계를 넘나들어서 계속 인용되고 언급되느냐 하면, 그 사람 문체 자체가 문학적인 특질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준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통섭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못된 관행도 생겨나요. 베냐민의 말을 베냐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서 주워들어 가지고 남들이 하는 거 가져와서 그걸 인용을 하면 권위가 돼요. 권위. 자기 글이 빛이 나요. 그런 정도로까지 베냐민은 그런 식으로 그 착취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문제성이 있죠. 그죠? 베냐민을 잘 모르면서, 그리고 베냐민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데 싹 가져다 찍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서양 학문을 모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점에서 보면 학문에서 식민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것도 영미권에서 학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프라를. 유럽에서 하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유럽 인문 아카데미가 따로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것은 거기서는 미국에서 학위한 사람을 절대 강사로 올 수 없어요. 그거는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충분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근데 유럽은 지금 계속 지금 찬밥 신세다. 근데 인문학의 본고장이란 말이에요. 유럽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오늘 이게 띄워놨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벤야민 소개, 그 다음에 앞부분만 좀 볼 거예요. 전체를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들레르 시로 들어갑니다. 제가 시를 따로 이렇게 PPT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죠? 네, 텍스트를 보면 되죠. 근데 PPT를 만들면 뭐 품이 들어요. 제가 또 이거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유대계 철학자, 비평가, 작가. 1892년에 베를린에서 태어났고요. 동화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오니스트가 아니었어요. 시오니즘주의자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의 유대 정신의 뿌리를 완전히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서양 기독교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이걸 나중에 숄렘, 친구가 숄렘이 문화적 시오니즘이라는 말을 썼어요. 문화적으로 시오니스트다. 그 뭐냐면 유럽 문화가 오늘날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발전해온, 축적해온 데에는
유대 정신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럽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합쳐져서 오늘날의 이 세계 문명을 이루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죠? 지금 막 경제적으로 큰 주락펴락하고 큰 권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벤야민에게는 유대인툼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툼, 유대정신, 유대교 그거를 가리키는 단어가 유대인툼입니다. 유대인툼과 유럽 문화를 이게 독일적인 단어예요. 툼 하면 그런데 독일 정신, 독일적인 것 그러면 이제 도이치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독일식의 표현인데 유대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유대 정신 아니면 유대교 그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문화적인 내용하고 컨텐츠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정신을 가지고 이미 있어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 교류를 해왔고 유럽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연구해서 그 지금 위기에 처한 이 유럽 문화를 구제하겠다. 구원하겠다. 이게 벤야민의 프로그램이에요. 너무너무 단순해. 너무 단순합니다. 예. 수은 최지우의 보구간면처럼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돕고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간단해요.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저는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줄 아는데 유교, 불교, 기독교 별로 없어요. 기독교 사랑, 불교, 자비, 유교, 세번지심, 사양지심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예. 수은 최재우도 그렇게 절박한 삶을 살았잖아. 예. 40살에 도를 얻고 3년 뒤에 차병을 당하는데 가르침은 별거 없어요. 유교 가르침을 반복하는 측면이 많고 예. 물론 새로운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종교나 무엇인가 요새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유대툼이 어쨌든 그 벤야민에게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논문도 쓰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유대툼의 그 본질을 연구해야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독일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독일이란 나라 와서 독일어하고 씨름하고 독일을 지금 꿰뚫고 들어가고 있는데. 벤야민을 보니까 유대툼이 하나 더 있네.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몇 년 살다 와야지 않나? 거기서 학위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야 내가 히브리어도 하고 배우고 뭔가 이게 유대툼에 대해서 정통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내가 논문을 쓰든 뭐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근데 결론 이건 쉽게 뭐 말할 수 없는데 일단 결론 이야기하면 안 가도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류 공부하려면 한국에 안 와도 돼요. 예. 그게 좀 이상하죠. 예. 그 나라에 안 가고 거기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 세계. 그거 이제 찾아보세요. 아무튼. 오히려 더 전문적인. 예. 나는 고등학생이 독일어를 독학으로 배워가지고요. 독일 한 번도 안 갔어요. 학원은 다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외국의 경시대에서 1등을 한 적을 봤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하면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에 안 가더라도. 그 나라는 꿈만 꾸면 돼. 네. 카프카의 아메리카라는 소설이 그 1915년 무렵에 나왔나? 카프카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초기 자본주의의 이미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소설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카프카하고 친연성이 있죠. 내가 어디서 그럼 자료를 얻었나? 그 여행사 막 브로시어 이런 거 보고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은 이야기 듣고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예. 네. 어쨌든 유대툼 20세기의 형이학적 사유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피레네 산맥, 스페인 국경, 보르포 도시. 이건 제가 한번
이게 스페인이거든요. 이게 포르투갈, 예? 이게 프랑스, 이게 이제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 여기 마르세유라는 데가 있고요. 이게 피레네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스페인을 가려면요, 기차를 타면 기차 궤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환승해야 돼요. 그냥 가지 않아요. 예? 유로스타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통과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세르베르가 예, 프랑스의 남단 도시고, 예, 북쪽 도시가, 예, 그러니까 스페인의 북쪽 도시는 경기 도시는 뽀르브예요. 뽀르브.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에요. 예. 여기서 죽었어요. 예, 여기서. 근데 이게 그 당시 인구가 5천인데, 조그만 5천만인데 한 3천. 근데 한나 아렌트가 나중에 이제 찾아왔는데 무덤 찾으러 갔는데요. 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기. 예. 지중해의 비경이 쫙 펼쳐지면서 저도 가봤는데요. 예, 여러분 바르셀로나 이런 데만 알죠. 마드리드 막큰 데만. 근데 이런 조그만 데를 가면요. 한국인들 눈치껏 봐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요. 중국인 당연히 없고요. 프랑스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바캉스를 이쪽으로 멀리 못 가는 서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왔다가 이제 각 자기 나라 돌아가고. 예. 저는 그 차를 또 히치하이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뽀르브에서 가면, 예, 벤자민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물도 있고, 예, 카탈루냐 정부하고, 예, 독일에서 돈을 대가지고, 예, 다니 카라반이라는 이스라엘 건축가가 설계한 벤야민 메모리얼이 있어요. 그 메모리얼을 한번 둘러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주 특이한 구조물을 만들어 놨거든요. 파사주라는. 예. 그래서 그걸 영화로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뽀르브에 가면 벤야민 메모리얼이 있다. 그리고 호텔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 거의 안 찾으니까 아주 편안하고 아주 시골스럽고 정겨운 풍경이에요. 그런데 마르세유에서 그 일군의 다른 그 동료들, 사람들하고 마르세유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치들이 이제 막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해요. 그래서 뽀르보로 이게 피레네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그 스페인 그 프랑코 정국이었죠. 정권. 거기서 독일하고 협력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서류가 없는 자들은 통과가 불허됐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그 문제가 돼가지고 뽀르보에 있는 여관에 투숙시켰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다음날 아우슈비츠로 끌려갈지 그건 알수 없는데 어쨌든 프랑스로 돌려보낸다고 했거든요. 예. 서류가 전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검문을 한 거예요. 하필 이날. 그래서 한나 렌트가 말하기를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하필 그날 다음날 가서도 아니 하루 전날만 가서도 이런 사고가 안 났는데 그래서 그날 잡혔어요. 그 여관에 투숙을 시켰어요. 근데 가지고 있던 모르핀을 먹고 그날 저녁에 베냐민이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독일의 아주 중요한 그 철학자가 이런 사고를 변호당했다.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막 그쪽이 막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투숙했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같이 일행이 있었거든. 그들 다 빨리 가, 빨리, 빨리. 다 보내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사 페트코인데, 이걸 가지고 책을 쓴것 같아요. 리사 페트코. FI. 그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리사 페트코. 네. 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무슨 영화?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트랜스 어틀란틱스.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 혹은 트랜스 어틀란틱스라고 치면 바로 넷플릭스에서 이 시리즈가 나와요. 한 7편인가? 예. 한 1시간짜리로 7편, 8편인가 나오는데, 처음 한두 편이 벤야민 이야기예요. 예. 벤야민.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이게 역사적 사실을 좀 비튼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야민이 너무 성급하게 죽었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죽은 게 아니고 벤야민은 절망 속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자기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작가들이 그 호주머니에 모르핀을 갖고 다녔어요. 예. 이게 잡혀가지고 비루하게 사느니 죽음에 끌려가잖아. 죽을 때까지. 그러니 내가 스스로 고귀하게 내가 삶을 마감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행해가지고 모르핀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이걸 영화로 또 만들었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우리말 자막을 넣어가지고 몇년 전에 벤야민 그 심포지엄을 했는데 제일 출판사하고 그 지금쯤 공개해도 될것 같아. 그 감독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감독은 지금 아마도 그 지금 나이쯤 돌아가시고 남은 나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만드는 영화거든요. 예. 거기서 나와 있어요. 어쨌든 죽고 나서 그 브레시트도 시를 썼고 친구를 잃었잖아요. 아도르노도 벤야민이 없는 파리에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았고 숄렘도 쇼크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벤야민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드라마틱하게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이게 비범한 그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벤야민의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할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앞에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윤이상이라는 음악가가 있거든요. 한국에. 그렇죠? 이상윤. 독일에서 전 세계 아방가르드 음악가 중에 10위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음반이 많이 출간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백민 사건과 연관돼서 해금이 늦어졌거나 아직 지금 100% 해금이 안된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이제 그전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존 케이지부터 시작해서 구명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에서는 귀찮다 해서 그때 박정희 정권 때 그냥 독일로 추방시켜버렸어요. 추방. 그러니까 그래서 사형을 면했죠. 이제 가자마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죠. 그리고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윤이상의 음악세계라는 책을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윤이상 선생이 저하고 홍은미 그 서울음대 나온 분한테 이 자료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한길사가 그때 방문을 했거든요. 음반도 내려고 서울음반에서 내려고 마스터테이프도 다 구해놨었는데요. 음반이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자, 이런 걸 이제 접하는 사람들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또 내부자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희상도 그래. 윤희상도 이렇게 동백민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이런 소문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벤야민이 그렇게 해서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형이상학은 초기이고 초중기고 후기로 갈수록 유물론인데 이미 초중기에 후기에 그 사유에 맹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후기에는 초중기 것을 버리지 않고. 그 벤야민은 초기와 말기에 초기의 사유, 자기의 사유 요소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재활용을 다한 거죠. 자기 걸다 활용하는 사람인데 그거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벤야민이 또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벤야민은 그 사상의 역정에서 초기, 중기 이렇게 말기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뭐 변화된 게는 변화는 됐죠. 근데 초기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변형시켰어요. 계속.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거를 실험을 했죠. 자기 몸이 실험장이 됐죠. 자기 정신이. 그래서 혼용 상태란 말 많이 써요. 혼용. 용광로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철들을 막 이런 것들 흙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끓이잖아요. 그런 상태. 그러면 어떻게 돼? 새로운 게막 빚어져 나온다. 그래서
Verschmelzung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혼용 상태에 스스로 그거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단절의 관계가 아니냐. 초기는 형이상학이라면 그 형이상학하고 저기 유물론은 반대인데 어떻게 그두 개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프레드릭 제임슨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며. 들어보셨어요? 제임슨? 제임슨이 그랬을 거야. 초기에 옛날에 벤야민의 특징 중에서 한 말이 막수주의 랍비라고 했어요. 그 랍비는 이게 그 유대인들의 큰그 스승들을 가리키죠. 그죠? 예. 근데 막시스트야. 근데 막시스트, 막시즘 하면 종교하고 이게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수주의 랍비라고 이렇게. 이렇게 불가능한 결합을 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매력이야. 그게 매력. 그게 정말 매력이고 이런 매력 포인트를 막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했지만, 지금 지적이 이런 걸또 많이 추적한 것 같아요. 슬라브의 지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전에 이제 그렸던 사람은 아도르노, 10년 후배예요. 그 다음에 엔스트 블로흐, 그 다음에 시크프리드 크라카우어, 이게 영화 이론가. 블로흐는 저또그 막수주의 진영에서의 철학자죠. 그 다음에 베아톨 브레히트, 서사극으로 알려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때는 문화적으로는 융성했어요. 예. 물론 정치적으로는 좌우 이념이 격돌하면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 지금 나치즘이 막 발로하고 이런 시대였지만,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예. 문화적으로는 융성한 시대였고,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철학자들, 이론가들, 작가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가는 누가 있을까? 프란츠 카프카, 좀 이상하긴 하다. 프란츠 카프카 독일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독일 문학으로 집어넣는데 독일어로 쓴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그, 뭐 우리말로, 아까 좀 비유가 좀 잘못됐다. 어쨌든, 예, 체코 문학이에요, 체코 문학. 근데 독일 문학에 막 집어넣거든요, 범죄.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독일 문학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렇게 이주자들이 큰 기여를 하는구나. 맞습니다. 예. 노벨상도 그래서 잘준 거예요. 맨날 서구 중 백인, 예? 남성 중심으로 하다가 이렇게 자기 이제 이게 역사가 발전한 측면에 깨달았거든. 또 비난이 막 들어오거든. 항의가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눠주고. 그래서 아까 내가 알리바이의 말을 쓴 거야. 알리바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어떤 남성 작가가 정부에서 수십 년간 공을 들였는데 그 사람은 슬그머니 사라지고요. 이제 여성이 탁 떴고 이걸 읽었던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것 전부 불쾌하다. 왜 이렇게 막 이상하다. 잘 버렸다. 뭐막 이런 말을 쓰니까 나 이제 직접 한번 이제 대결을 해봐야겠는데요. 부분적으로만 읽었지만 그래서 세계인들의 감수성을 깨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방송에서 들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오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삶이 당신의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어유, 굉장히 막 감수성이 뛰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리얼리즘 문학이 번성했다. 조정래 대표적인 거예요. 예. 태백산맥. 다막 그런 막 대하소설을 쓰더라도, 예, 남성 중심주의예요. 리얼리즘은 남성 중심주의. 근데 여성적 글쓰기가 이제 뜨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서 외부에 있었던, 가려져 있던 측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그,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체르노빌의 이야기. 그 사람 그 소설을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범주를 뭐라고 합니까? 장르를 목소리 소설이라고 합니다. Voice novel, voice novel. 뭐냐면 그 생존자들 찾아가면서 죽은 여성들이죠. 예.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수백 명을 찾아다녀 나중에 그것도 선별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낸 거.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문학상. 그건 정말 뜻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책을 정말 다른 감수성이고 다른 역사예요. 예. 전쟁은 남성들의 역사잖아요. 폭력의 역사고. 근데 그 가려져 있는, 예? 거기에 그 폭력의 희생자들, 예.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이제는 문학의 유형이 넓혀지고 이미 넓어졌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옛날 세대들이 지금 그 책을 이제 마주하면 어떻게 낯설다 보고 불쾌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항폭력이라고 할수 있죠. 육식이 일반화된 세계에서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가 폭력인 줄 몰랐어. 근데 그게 폭력이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이 거기에 항의하거나 그거를 글로 쓰는 거, 글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고발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항폭력이야. 그러니까 이 문학은 좀 역설적으로 한강의 문학은 폭력적이다.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폭력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막 지금 막그 쏟아내니까 우리는 낯설고 굉장히 막 섬뜩하고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폭력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걸 목격하고 왔습니다. 여성도 막그 자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여성들도 남성이 다 남성주의 중심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주의가 낯선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 한강 작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할게요. 평론가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있어요? 좀 이게 링크를 좀 올려주세요. 여성 다 평론가 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요. 근데 여성이 받았잖아. 왜 남성들이 떠들어 지금? 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지금 치포 중이고 나라도 치포했을 것 같아. 쫙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국 문화의 지금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재미있게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풍경을. 근데 저는 이런 책을 안 읽어도 이미 여성주의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이화여대에 고마운 곳이 다른 대학에 갔더라면, 서울대나 연세대에 갔더라면, 거기서 교수였더라면 이런 감수성을 깨우치지 못했을 텐데, 이대에서 혹독하게 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성주의. 그래가지고 그 감수성, 근데 제대로 된 공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좀 필요했는데요. 시간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 여성학과도 있고 하잖아요.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주의 감수성은 별다른 게 아니라 인문학적 감수성이야. 인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여성주의 해야 돼. 인문학이 무슨 리얼리즘 문학만 있습니까? 오늘날 어느 시대인데, 모더니즘도 이미 지나왔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나가고, 전혀 다른 글쓰기들이 막 지금 많이 실험되고 지나왔는데 우리는 리얼리즘 타령만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진실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실험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 패러디, 패스티시 이 많은 용어들이 있고요. 메타픽션 막 이런 실험들이 막 부글부글 끓면서 막 지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리얼리즘만 막 믿고 리얼리즘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좀 서글퍼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시적 감수성이 또 뛰어난 측면도 있고 그것도 재밌게 읽었어요. 그 칼럼에서. 자, 이 정도로 끝내고 벤야민 소개하다가 지나갔네요. 그래서 벤야민 르네상스란 말 씁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벤야민 르네상스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컨퍼런스가 열리는 대상이 벤야민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또 다른 사진이네요. 그래서 파사주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후기 주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자본주의 초기 철골 구조와 그러니까 신건축 소재가 철골 구조와 뭡니까? 유리 천창. 그 전까지는 돌, 나무 이런 것들이 주요 소재였다면 혁명적인 건축 소재가 산업혁명 초두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철을 가지고 나중에 이런 건축물만 짓는 게 아니라 철로를 깔고, 그렇죠? 기차가 나오고, 그렇죠? 유리 천창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아케이드예요. 근데 독일말로 하면 파사주죠. 파사주. 근데 파사주는 프랑스에서 넘어왔는데 독일은 그냥 그걸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파사주란 무엇인가? 이게 파사전 백, 혹은 파사주라는데 초기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이 초기의 산업화 시대에 파리의 큰 건물 사이를 잇는 그 통로를 가리킨다. 그래서 파사지는 패시지,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패시지들이 이제 수백 개가 이제 거미줄처럼 파리 시내 전체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름들이 파사주도 쇼아젤, 파사드도 뭐 이런 이름이 쭉 붙으면서요. 예.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이미 진행돼서 지금 뭐랄까 이거 복고풍으로 그 부활시킨 거죠.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이게 탐욕의 상가였어요. 예. 여기를 거닐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려고. 그게 탐욕적인 상가를 가리켜서 마사주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아케이드라고 돼 있어, 아케이드.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이런 건물들이 화신 아케이드, 신신 아케이드, 파고다 아케이드, 일제 때 생겨납니다.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거기를 거니는 사람이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를 흥단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거리 산보자, 예, 플라네어, 혹은 도시 산책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박태원이 쓴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그 사람 화신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청계천까지 하루를 보내 그냥 걸으면서. 그래서 누구 만나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인데 보들레르가 바로 그러한 플라네어였습니다. 근데 플라네어는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죠. 둘 다 지금 돈 버느라고, 자본가는 돈 버느라고, 노동자는 일하느라고 거리 쏟아낼 시간이 없어요. 거리를 쏟아낸다는 것은, 그리고 쇼핑을 한다는 것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직업적으로 기자들, 신문기자들, 아니면 셜록 홈즈처럼 누구 위탁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흔적을 쫓는 사람들, 네. 그 탐정, 네. 그 탐정 소설이 생겨납니다. 저널리즘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성매매 여성들, 네. 그다음에 고객들을 찾는 고객의 경찰을 피하고 고객들을 찾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그 신분과 성격과 이런 계급이 뒤범벅이 된,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대중, 그걸 대중이라고 합니다. 대중들을 모여들게 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사주였습니다. 나중에 백화점에 의해서 밀려난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자본주의의 문화사라고 할 수 있죠. 초기 자본주의. 그래서 파사주는 대학교, 파사주라는. 근데 미완으로 됐습니다. 미완. 완성시키지 못하고, 수많은 인용문과 거기에 붙인 그, 저걸로 끝났어요. 그, 코멘트로. 예.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1940년대에 사망했는데, 예. 그 책 출간은 사후에 뒤늦게. 출간된 거예요. 사후에. 예.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 일부는 또 이거를 갖고 있던 그 아도르노 아카이브에서 그 티드만 같은 사람이 미리 봐서 자기 논문도 쓰고 했다 가지고 막 비난이 일고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니들이 그 점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벤야민 그 유작들 그 단편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리 이제 추려내면서 논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티드만이. 그래가지고 스캔들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어쨌든 벤야민 사전에 생전에 나온 글들은 별로 없어요. 예, 천천히 나와요. 그러니까 60년대에 나오고 그다음 70년대 전집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수용되기 시작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집은 다 나왔는데 파사주만은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뒤늦게 발견됐어요. 뒤늦게 여러 그 원고 뭉치가. 예. 그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되고 해가지고요. 그게 모아져가지고 80년대에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벤야민의 후기 주저, 출간은 안 됐지만 단편으로, 그러니까 토르소로 나온 거기가 그것이 자본주의 문화사다라는 그 뭐랄까 전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생겨납니다. 예.
플라네어를 아까 말했고요. 거리산보자는 자기가 이렇게 분주하게 거기서 막 쇼핑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그런 사람은 관찰하는 사람이야.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고, 예, 댄디가 그 중에 하나죠. 댄디가. 예. 댄디가 지금, 자, 보들레르가 댄디, 자기를 댄디로 여겼잖아요. 그죠? 예술가이면서, 영웅이면서. 예. 당연하죠. 예. 그런데 플라네어로서. 그러니까 플라네어로서 댄디인데, 근데 플라네어가 댄디만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플라네어 그 거리산보를 하려면 뭔가 여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남들 차려 입겠죠. 그러니까 멋쟁이죠. 예. 뭐 자기가 멋을 내면서. 꾀지지하게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꾀지지하게 다녔다가 뭐 카지노 같은 데 쫓겨나갔다면, 네?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들레는 그랬는데 그걸 다 탕진해가지고 나중에는 양복도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낸 편지 보면 지금 여기 겨드랑이가 타져가지고 지금 몸도 함부로 못 움직여요, 엄마 하면서. 그럼. 근데 그게 진짜 그 모습이다. 저 중요한 그 영웅의 모습이다라고 베냐민이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웅은 멋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몰골을 하는데, 예, 정신은 살아있죠. 그런 사람이 영웅입니다. 자, 보들레르 시가 성공을 거둔 이후부터 시작해, 1장에서. 이게 12개,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벤야민의 그, 지금 글, 1939년에 나온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근데 그 모티프가 핵심 모티프입니다. 그 모티프를 미리 말씀드릴까? 여러분 읽어봤으면 아실 텐데요. 대중. 그 다음에 대중은 어디에 있어요? 대도시에 있죠. 대도시 없는 대중은 상상할 수 없고, 예. 서로를, 예. 끌어당기죠. 예. 그 다음에 아우라라는 말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베냐민 하면 아우라 개념인데, 아우라가 이제 붕괴되고 해체되고, 소멸돼요. 그래서 아우라의 붕괴를 그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경험하고 그걸 이제 기록한 사람. 근데 아우라의 원형 중에 하나가 달무리나 별무리라고 내가 말씀드렸나?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별무리. 예. 그래서 베냐민은 보들레르 시를 다 읽어보니까 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등장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에 그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예. 그래서 아우라의 상실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나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충격체험이거든요. 충격체험의 확산. 이런 게 중요한 모티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대도시, 충격체험만 얘기해도 모더니티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모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 산업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지금 모여들어요. 왜? 일자리를 찾아서. 예, 아니면 시골도 그게 공장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또 모여들면 그게 대도시가 돼요. 또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대중을 형성하죠. 예. 그리고 예, 이들이 충격 체험에 예, 노출되죠. 왜냐하면 대중의 휩쓸려가지고 대중이 툭툭 치고 가잖아요. 대중이 휩쓸리는 체험을 충격 체험의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 예. 그런 걸 여기 그러면서 인간의 경험 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보들레르 시가 바로 이러한 대도시 경험에 익숙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었기 때문에 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행히 두 개를 읽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지나는 여인에게. 아, 윈드바상트에서는, 예, 길거리에서, 길거리는 아우성치고 있었다 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다리가 막 아주 막 조각 같고, 상복을 입은 아주 멋들어진 여성이 지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홀려버린 거죠. 예. 근데 금방 또 사라져요. 그렇죠?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사랑했었을 여인이야 하면서 막, 사라진 그 뒷모습을 보고 이제 대중 속으로 사라진 거죠. 네, 대중 속으로 그 절규를 하잖아요. 네. 그게 대도시인들의 지금 전형적인 경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이 아, 이건 우리 경험이네 하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대중적 성공을
거뒀고 19세기에 보들레르만큼 성공을 거둔 작가가 없었죠. 이제 시는 퇴물이 됐어요. 사람들이 시를 안 읽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중들한테 이게 그 호소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경험을 꿰뚫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 구조의 변화가 핵심인데 이 내용은 지금 충격 체험의 확산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통적인 경험이 위축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경험과 체험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요. 일단 영어로는 experience로서 똑같아요. 근데 그걸 구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경험에 전통의 무게를 줘요. 경험은 연속성을 띄고 있어요. 경험은 인간의 노동이 투여된 거예요. 자, 체험은 그에 반해서 이런 능동성이나 노동이 빠져 있고 수동적이고 외부에서 대중 속에서 누가 툭 치고 가면 뭡니까? 그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문학 작품을 책으로 읽었으면 그건 경험한 거고 그걸 영화화 해가지고 영화로 봤다면 체험에 가까운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축약해서 지금 설명드리느라고. 그래서 경험, 수공업적인 것, 이런 거 다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대중 속에 그 휩쓸리는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게 충격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해도 돼요. 충격자를 꼭 안 집어넣어도 되는데. 근데 이 체험으로 변화하는 거, 경험의 자리가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예. 그래서 그 아도르노 같은 철학자는 현대 모더니티를 한마디로 경험의 위축이라고 했어요. 경험의 위축. 그때의 경험은 지금 말한 능동성, 노동, 연속성, 총체성 이런 거 우리가 약간 미화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동. 예. 그때는 휴식과 노동의 시간이 구별이 안 됐어요. 휴식은 노동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고. 예? 예. 노동 다음에 또 휴식이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이것도 또 이상화된 말이긴 한데, 노동과 여가가 서로 양립할 수 없게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바로 모더니티. 그 전까지는 그 둘은 화합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별로 일을 안 했다거든. 예. 그 시간, 그 조사 부분은. 그런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예. 해가 뜨면 일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 예, 집에 와서 쉬고, 다음날 또 데뷔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예, 시간이 금이다. 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착취하기 위해서, 노동, 자본주의적 착취를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죠. 그 시간이 양화됐다 그래요. 질적인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양화된다나, quantity, 시간의 양이 중요한 거야. 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또 이제 휴일에도 근무,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일 중독이 되죠. 예. 좀 여유 있는 사람도 워커홀릭이 되고, 일 없는 사람은 어차피, 예, 주말에도 버리를 하러 나가야 돼. 그죠? 앵글스의 그, 읽어봤죠? 예.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 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벌어 먹으려면. 그래도 항상 굶주려요. 예.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이 중요해지는데, 이제 이걸 분석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예. 그래서 시간의 양화, 시간의 수량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수량적으로 중요해지고, 나중에 인터넷 시간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모더니티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초침이 가는 시간, 경험도 초침이 막 착착착착 가는 그 경험도 일종의 충격체험이라서, 충격체험. 예. 그래서 경험과 체험, 지금 살짝,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지금 구별이 되나요? 경험은? 예, 노동, 특히 수공업적인 노동. 여기서 노동이라고 할 때는 수공업적인, 즉, 예, 생산의 초반부터, 예, 원재료부터 나중에 완제품까지 전체를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예,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변해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걸 아는 사람. 그걸 잘 알면 어떻게 돼요? 마이스터가 되죠. 그죠? 장인이 되고.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명예고 그 사람한테는 또 재산이고 그랬죠? 이런 시대가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노동자는 뭐예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도 떠올립니다. 완전히 기계적인 노동. 인간이 기계를 노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예. 이제 보니까 말하고 나니까 이게 이 상황이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계속되는 것 같네.
AI 시대 되면 우리 이제 컴퓨터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예. 컴퓨터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 딱 곁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섬뜩하기도 하죠. 예. 이런 이중성, 이 역설이죠. 기계를 이용하려고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인간을 이용하고, 물론 이제 자본과 그걸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예. 오히려 머리 쓰면 해로워. 그러니까 미숙련 노동이 더 확산되죠. 숙련 노동은 이제 줄어들고. 자. 네,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 그죠? 네.